오늘 추천책은 사진을 말하다입니다. 오늘 추천책은 사진을 말하다. 데이비드 두시언즈. 그래서 오늘은 주로 사진으로서 책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레그리프에도 누구든지 놀러가고 관광을 할 적에 사진을 다들 찍습니다. 가족 사진이든, 등산을 가가지고 찍든, 그 사진을 찍을 적에, 어떻게 찍느냐. 예, 이것을 주로,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좋은 사진을 만드는 규칙이 있을까?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진만 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예, 사진입니다. 책의 유혹. 책의 유혹입니다. 사진. 이게 보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진 작품들. 예, 사진 작품들을 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진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작품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참, 이렇게 멋있게 사진을 구조를 잡아놨습니다. 미학을 위한 노출. 예, 미학을 위한 노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나오십니다. 스무장의 사진. 자,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아이슬란드의 수평선. 예, 수평선. 이렇게 나옵니다. 빛의 미학.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가톨릭.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사진을 말하다입니다.